이마저도 딱 6가구만 분양을 하고 층수도 다 2층짜리 저층이에요. 쓸만한 집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이렇게 나머지 찌끄러기집만 분양하냐. 이거 알고 보니까 로또 청약 아니고 완전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황제 청약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분양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소환할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하는 메이플 자이입니다. 이 아파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며칠째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관심이 뜨거워서 저희가 소환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장단점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체크포인트 4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지하철 3호선, 7호선 더블역 3건의 한강뷰, 입주하면 반포자에 뺨칠 듯, 18평, 21평짜리 소형 주택만 바글바글, 임대아파트 같은 복도식 설계, 강남 3구 역대 최고 분양가, 그래도 7억 차익 로또, 현금 부자 아니면 청약 어려워. 이번 달에 분양하는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사지구를 재건축해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로 대단지고요. 단지 들어서는 서초구 잠원동 입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북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한강만 지나면 용산하고 바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 끼고 있어서 아마 서울뿐들 아니라 지방 사시는 구독자분들도 아 대충 어디겠구나 감이 잘 오시는 위치일 겁니다. 사실 잠원동은 한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좀 강남 3구 중에서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지은 지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엄청 많고요. 강남이긴 한데 학군이 좋은 대치동 아니면 전통 부촌인 압구정, 도곡동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특색 있는 지역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서 동네가 확 달라졌어요. 2016년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를 시작으로 반포 르엘, 반포 센트럴 자이 등등이 입주를 하면서 완전 새 아파트촌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잠원동에서 메이플 자이는 완전 입지 깡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강남에서도 귀한 더블역 3건이거든요. 단지 바로 위에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있고요. 바로 밑에 7호선 반포역이 있어요. 단지가 워낙 크긴 한데 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서 걷더라도 각 역까지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겠더라고요. 북쪽에 한강이 있는 만큼 한강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고층 주택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블역 3건에 한강뷰까지 갖추다 보니까 이제 반포자이 시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집값이 비싼 강남 3구 중에 서초구 대장주로는 반포동에 2009년 입주한 반포자이가 꼽혔거든요. 아마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도 반포자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한 연식이 15년 정도 됐죠. 근데 반포자이 바로 위에 들어서는 메이플자이가 초역세권인데다 한강이랑 가깝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메이플자이가 입주만 하면은 반포자이보다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지 깡패라는 메이플 자이 흠 하나 딱 잡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제가 보니까 원촌초라는 학교에 배정을 받더라고요. 이 학교가 반포자이 남쪽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메이플 자이에서 원촌초에 가려면 이렇게 6차선 대로인 신반포로를 건너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 초등학생들 혼자 통학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멀어서 걱정될 것 같아요. 메이플자이 주택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지가 총 3,307가구짜리 대단지기는 한데 딱 162가구밖에 분양을 안 합니다.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일반 분양하는 집들 보니까 다 소형 평수밖에 없더라고요. 완전 실망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84제곱미터, 34평 하나도 없고요. 가장 큰 게 25평짜리입니다. 이마저도 딱 6가구만 분양을 하고 층수도 다 2층짜리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층이라도 좋다. 이런 분들만 25평짜리 청약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층이라고 또 싸지도 않더라고요. 이따 분양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대부분이 43제곱미터 18평이랑 49제곱미터 21평인데 이렇게 18평은 거실 하나에 방 2개, 그리고 21평은 거실이랑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평짜리 모두 복도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21평짜리도 일부 A타입이랑 CD타입을 복도식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복도식 아파트가 뭐냐면 이렇게 길다랗게 나 있는 복도 한쪽 면에 집 여러 개를 배치한 형태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 지은 지한 20년,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죠. 통상 새 아파트는 한 층에 딱 두 가구 정도 배치하는 계단식으로 많이 설계하는데 메이플자이 일반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복도식처럼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동에 임대주택을 다 몰빵을 해놨습니다. 쓸만한 집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이렇게 나머지 찌끄러기지만 분양하냐, 임대 아파트 분양받는 것 같아서 별로다 라는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도 알려드릴게요. 메이플자이 분양가가 평당 6,705만원으로 그동안 강남 3구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 역대 최고 분양가라고 합니다. 볼게요. 18평이 10억 6,300만원에서 12억 4,300만원, 21평이 13억 3,7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 25평이 17억 3,300만원에서 17억 4,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렴한 분양가는 아닌데 지금 강남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게 싸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잠원동, 반포동 일대 아파트가 한 23억에서 24억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반포자이가 올해 1월 23억 5천만 원에 팔렸고요. 지난해 신반포자이가 24억 원, 반포리체가 2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플자이가 17억 원에 분양을 하더라도 청약 당첨되기만 하면 7억 원 정도 차익이 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완전 로또 청약이죠. 하지만 모두가 메이플자이 청약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20%로 비싸요. 보통 계약금 10% 받는 곳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비싸도 완판되는 거 뻔해서 그런지 계약금을 좀 올려서 비싸게 받더라고요. 계약기간이 2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 지금 현금으로 계약금 2억에서 3,500만 원 정도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분들만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조금 빡셉니다. 강남 3구가 아직 용산구랑 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LTV 50% 규제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도금 대출을 아무리 많이 땡기더라도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금액 정도만 대출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주택자 기준이고요. 만약에 주택 갖고 계신 유주택자시면 LTV가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2년도 채워야 되고 전매 제한 3년 규제도 있어가지고 전세 세입자 들여가지고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25평이 17억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 돈 한 8억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메이플자이 무리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알고 보니까 로또 청약 아니고 완전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황제 청약입니다. 메이플자이 입지도 좋고 뭐 당첨되면 차익 7억 먹는 거는 알겠는데 욕심내시다가 자칫하면 하우스푸어 되니까 자금 여력 괜찮으신 분들만 청약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땅짓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청문회 내용 잘 참고하셔서 메이플자이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